안녕하세요. 궁쏘TV의 궁쏘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본 캐릭터의 직업 및 능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편에서는 용병 영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해보면요. 던전이나 일상 미션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모든 미션에는 전투가 포함됩니다. 자동 전투와 스킵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용병을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 용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캐릭처럼 용병들 역시 무사, 학자, 약사, 요리사 네 가지 직업으로 나뉘어 있고요. 미션 수행을 통해 보상으로 받는 모집령으로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용병과 한정 용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은 일반 모집, 한정 용병은 구매해야 되는 용병입니다. 한정 모집에서 보상을 받은 모집령으로 저도 여러 번 모집을 해봤는데요. 한정 용병은 안 나오더라고요. 용병 앞에 표시된 R 이런 글자들은 등급입니다. 제일 낮은 등급부터 나열하면 R, SR, SSR, UR 순입니다. 한정 용병들은 주로 UR급들입니다. 능력치는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용병들 중에도 UR급들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랜덤으로 얻을 수 있지만요.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도 각자 선호하는 용병이 있으실 텐데요. 능력치가 높은 순서대로 용병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능력치는 기본 생명력, 공격력, 방어력, 민첩성, 치명률 다섯 가지입니다. 뒤에 보여드릴 용병들은 일반 용병과 한정 용병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정 용병들은 생명치, 공격력, 방어력이 일반 용병에 비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구매해야 영입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일반 용병을 주로 쓰고 있어서요. 이렇게 모든 용병의 능력치를 순위별로 비교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생명치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별 표시가 있죠? 이것은 한정 용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공격력 높은 순위입니다. 별 표시는 한정 용병이니 참고하시고요. 한정 용병과 일반 용병을 다 포함해서 나열하다 보니 순위가 좀 많습니다. 선호하는 용병들의 순위를 잘 살펴보세요. 의외의 순위가 좀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방어력 높은 용병 순위입니다. 네 번째로 민첩성 순위인데요. 이것은 회피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스킬의 사용 순서 결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첩성 범위는 그리 넓지 않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민첩성이 높은 순서로 보고 싶으시다면요. 위표를 참고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치명률입니다. 이것은 전투 시에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용병 영입은 부생각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잠시 용병들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용병 영입 시 참고할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본 캐릭과 용병들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궁수TV에 많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